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오늘의 팁 가이드 주제는 솔리드웍스 2015 메이트의 신기능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2015의 신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어셈블리의 메이트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압축 프로파일 쪽에 부착되어 있는 서포트 파일과 봉쪽의 사각 플레이트 파일을 중심이 같도록 메이트하려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 이전 버전에서는 대칭 또는 너비 메이트를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했고, 두개 이상의 메이트 조건을 넣어줘야만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5에 프로파일 중심 메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상의 메이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에 중심으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고, 또한 이 배치 기준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만약 배치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라면 방향 전환 버튼을 통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의 사이즈를 변경하여도 프로파일 중심 메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또한 너비 메이트에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현재 암 어셈블리가 암 홀더와 동시 메이트만으로 정의되어 있어 서버 어셈블리가 암 홀더를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경우 기존에는 거리 한도 메이트를 이용하여 작동 범위를 지정해 주었는데요. 자, 이번 너비 메이트의 옵션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거리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선택 범위 내에서 모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각도 한도 메이트에서는 기준을 정해 주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각도 영역을 선택하고 그리고 레퍼런스의 면 또는 오서리를 선택하시면 각도 한도를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각적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각도 한도 메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메이트 작업을 위해 부품을 삽입할 경우 그동안 부품의 방향을 지정할 수 없었는데요. 솔리드웍스 2015에서는 부품 삽입 시 보이는 것처럼 축을 선택할 수 있는 매뉴가 생성되어 유저가 원하는 뷰로 모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